보도자료 초안이에요. 완벽했어. 역시 우리 오실장 아이디어가 찐으로 먹혔다니까. 저 조만간 집에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게는 안 되지. 알바 많이 해보셨어요? 그럼요. 일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. 뭐, 근데 너무 잘생기셨다. 우리 매상도 팍팍 오르겠는데요? 아, 사장님 이모도 엄청 쩌시는데요? 좀 조용히 해줄래요, 미스터리? 근데 앞치마만 입고 걸어도 바로 런웨이 되겠어요. 오늘 반가웠어요. 연락할게요. 알바 아니어도 연락 주세요. 전단지 좀 더 돌려볼까?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미스터리, 왜 남이 기껏 붙여놓은 전단지에 테러예요? 그게 아니라요, 그러니까. 아니, 아까 면접분 그 알바생 그냥 뽑으면 됐지. 뭘 굳이 이런 걸 또 붙여요. 아까 보니까 둘이 좋아 죽더만. 어머, 보셨어요? 됐다, 잘생기고 멋지죠? 그냥 딱 봐도 모델 같잖아요. 헬로 씨는 남자면 다 좋습니까? 아니요. 난 미스터리만 좋은데요. 예? 제가 말했잖아요. 미스터리 좋아한다고. 좀 솔직해지면 안 돼요? 그쪽도 나 좋아하잖아요. 그러니까 괜히 욱하고 밝고 나는 거 아니에요? 사람이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?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. 근데 화보 촬영 말고 다른 알바 좀 부탁해도 될까요? 무슨 알바인데요? 그러니까 컨셉이 뭐냐면